그 뭐야? 나 요즘 새로운 아이돌에 빠졌어요. 무슨 아이돌인데? 키스 오브 라이프라고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 춤추는. 가자, 3번 줄고. 오늘 다이빙 하러 가는 길인데요. 딱히 뭐가 내용이 있진 않을 것 같지만 찍어보고 있어요. 춤을 언제 배웠대? 유튜브 보고 기억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맘대로 하는 건가? 아! 안녕하세요! 네. 되게 신기하다. TV 소름보다. 아니에요. 정국이 친구예요. 정국이랑 좀 어색하죠? 공감 봤더니 엄청 멋있더라고. 장난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조금 많이 내려갈 수 있으면 그때 막 그 파라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나? 내려갈 수 있으면 진짜 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밑에까지 한번 내려가보자. 친구 재윤이는 다이빙 강사. 안녕하십니까. 네. 프리다이빙 강사고 그 스쿠버 다이빙은 마스터. 마스터까지 땄고. 저희 그 이제 동남아로 가게 될 텐데 아마 저희가 물에서 노는 거에 어떤 수준이 물 빡치 하면서 하체 업그레이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너 차가 매번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벤츠 전기차는 처음 본다. 야, 겨울인데 괜찮아? 겨울인데 많이 떨어지더라고. 아, 그래. 일단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그 시흥에 있는 무슨 파라다이브. 파라다이브? 파라다이브. 파라다이브.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깊은 곳 두 개 중에 하나인 그치. 거지. 그 용인에 있는 딥스테이션. 용인에 있는 딥스테이션. 그러니까 이번에 생긴 시흥의 파라다이브. 우리나라도 이제 다이빙 수요들이 많아갖고. 맞아. 막 엄청 많이 생겼어. 아. 이 프리다이빙을 사람들이 시작을 하면서 수요가 엄청 많아져서. 그러니까 이런 거 뛰어야 되는데. 우리 뛰어줄까? 아하. 야, 저번에 왔을 때 두 명이서 왔어요. 아 진짜? 오 그냥. 약간 그 해초같지 않냐? 그러니까. 다이빙장이요. 저 밑에 내려와서 흰색 되게 이쁘게 나와요. 아 저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흰색 수영복은 조금 아니다. 근데 흰색은 더 많이 나오는데. 팬티 입으신 거. 그러네. 아니 수영복을 안 가고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네. 조금만 입고 오시는 거지? 천국에다 흰색 수영복 사지 말아야겠다. 이래도 너무 끔찍한데? 아니, 끔찍하다 끔찍해. 1인이실 수도 있어. 1인 아니죠? 아니에요. 어우 큰일 뻔했다. 핀 엄청 크지? 어떻게 저렇게 오래 계시지? 초등학교 친구인데 사실 얼굴 보려고 만나려고 했던 건데 프리다이빙 강사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35m 부위를 있어요. 이거 엄청 꼼꼼하게 고기를 이제 강사해줘요. 구경하던 고기를 3시간 수약수는 쓰는 거 아래꺼 이런 거 쓰는 거 너무 잘 몰라갖고. 소피님하고 지금 여행 같이 한 건 얼마나 됐어요? 10개월 정도 되도록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에 나오고 있었어요. 같이 지낸 게 이제 5개월 정도 되니까. 일단 마닐라로 가서 마닐라에 친구가 있어? 주재원 같은 걸로 갔어. 그 길을 베이스로 두고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약간 열어놓고 보고 있어. 우리가 여기 있나 보다. 우리가 맞다. 엄청 큰 건물이긴 하다. 그런가 봐요. 네. 아, 빌린 것도 여기서 다 빌릴 수 있구나. 저배 수영복 입었네? 네. 저 수영복 입었습니다.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약간 안구 조심하시고. 파라오가 어디였죠? 여긴가? 아, 파라오 여기구나. 이거 해야지. 오래된
아 진짜? 난 이게 낀 게 더 무서워요. 어? 그러니까 이거 끼고 수영 한번 배워야지. 자 우리 강사님께서 저는 깊게 들어가는 것부터 해보겠다고 하십니다. 너무 잘하는데? 깊이 필요 없는데? 바다에서 경험 있어서 그래. 네, 그냥 마음대로 막 돌아봐갖고 오랫동안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가 한 5m 되나? 5m. 5m. 얼마나 내려가는지 여기로 보도록 하시죠. 우와. 모르겠어요. 1m 내려왔어, 1m. 아플라고 하길래 이렇게 밀었는데. 플라이 잘 돼요? 미니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혹사라도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무서워서?
우와, 4m가 내려왔어. 만약에 그러면 그 풀을 되찾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내려갈 때 피해서 보여주고 내려왔다가 통신이 올 것 같다? 아니면 통신이 온다? 일단 또 보여주세요. 이제 헬리콥터로 내려갈게요. 헬리콥터 물속에서 내가 어떻게 잡는지 한번 봐요. 오케이.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헤드코스 머리를 꽂는 거. 자, 마찬가지로 이 줄을 보고 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줄을 안 잡는 거.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스노우폴을 물고 호흡을 대고 아니면은 불을 잡고 호흡을 해서 추정호흡하고 마찬가지로 이퀄라이징 한 상태에서 핀을 팡팡팡 세 번 차고 그대로 머리를 툭 떨어뜨려서 핀질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절로 이동해서 수신 한번 타보자고. 20m만 내려가도 아. 마지막에 불 잡고서 진짜 엄청 고요하게 실리 이거는 피다임이 실리전이야. 진짜 엄청 편안하게 다 이게 내려놓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손님 막 엄청 막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그렇지. 3분까지는 그냥 버틸 수 있어 충분히. 3분까지는 죽지 않는 거지. 그렇지. 어. 내가 막 만약 비 오면 내가 올려서 건져서 식혀라면 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못하겠다 하면 줄 잡고. 근데 힘을 내가 많이 쓸수록 그만큼 호흡이 딸리니까 아~ 그냥 편안하게 쫙 힘 많이 안 써도 되니까. 아, 올라갈 때도? 어. 어. 여기서 가장 깊은 곳 35m까지 내려가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와, 미쳤다 저거. 어디였지? 어디였지? 쩔다 쩔다. 뒤집어 내려가지 않아도 되겠지? 뒤집어 내려가지는 많이 못 가. 뒤집어 내려가야 많이 가. 아, 뒤집어 내려가야 많이 간다고? 오케이.
아, 딸려. 오케이. 와, 진짜 무섭다. 아, 18까지 못 갔어. 아, 18까지 간 것 같아. 야, 소리 니꺼 해야 한 거야? 금방 내려가겠는데? 중간에 귀가 아파가지고 멈추려고 했다가 풀려가지고 다시 내려가. 조금 쉬었다가 한 번만 더 해볼까? 아니면 한 번만 더 해보자. 35m는 절대 못 갈 것 같다. 20m쯤 가니까 무서운 게 올라갈 때 너무 멀어가지고 힘들더라. 그게 되게 무서워서 많이 못 내려가네. 내가 올라갈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온 거야. 2m 밖에 안 돼. 5m 내려가도 자세가 잘 잡으면 사진이 잘 나와요. 15m 왔어, 15m. 인어공주의 에리얼인가? 에리얼처럼 그 물속을 만끽할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많이 늘었어? 아야. 물미역 하러 왔는데, 물미역. 물미역? 나 뭔가 진짜 물미역이야. 진짜 물미역이야. 내려갈 때 자세가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수심이 좀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그것만 되면 정말 이쁘게 그런 자세가 나올 것 같아요. 둘 합쳐놓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상한 공간을 사는 거지. 땅을 메워가지고 만든 공간에 지어준 곳이었대요. 우와, 저게 인천 송도인가? 중국 사람들은 저희들이 인천 사람 아니라고.
어디 가세요? 송도요. 인천? 아니요, 아니요. 송도. 송도. 아니, 여기 시흥에도 엄청 큰 단지가 지어지고 있다. 여기는 또 시흥 사람이 생기는 거.